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. 제가 2018년 한해 동안 제가 거쳐가는 이 화엄전을 한 30여 년 된 건물이라서 색깔에도 좀 낡아서 바꾸고 또 기와도 완전히 이제 새로운 기와로 번화를 하고 그래서 한 1년 18년 2018년 1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공사를 했는데 하면서 일꾼들이 자기가 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도량에 있는 그 내가 아끼던 매화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없애버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한해 동안 이제 텅빈 마당을 이제 바라보다가 요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이제 매화나무를 세 그루를 이제 사다 심었는데 흰꽃 세 그루, 붉은 꽃두 그루 그래서 총 다섯 그루를 사다 심었네요. 근데 이제 흰꽃은 이미 그 피어있는 그 꽃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붉은 꽃은 좀 상당히 늦게 그렇게 이제 피는데 요즘 막 피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주 나가서 몇 송이가 폈나 몇 송이가 폈나 불과 그래봐야 뭐 작은 나무라서 많은 꽃은 아닌데도 그렇게 가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. 자연 현상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인과의 법칙, 연기의 법칙, 이런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늘 이제 보면서 또 느낀 바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인과의 법칙. 또는 이제 연기의 법칙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물론 이제 보살 행을 중요시 여기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이치를 알고 그 이치를 우리가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인과의 법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. 근데 뭐 기독교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. 그다음에 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뭐 내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당하리라 뭐 등등 인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은 뭐 걸핏하면 뭐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이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이치를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생활에 적용을 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것도 상당히 그 연관이 있는 내용이 됩니다.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인과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미세합니다. 이거 아주 미세한 데는 부처님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. 워낙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일러줘야 이해가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대개 이제 뭐니 해도 자연 현상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근본은 뭡니까? 그 근본은 아리아식입니다. 아리아식에서 모든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고 변화하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어떤 삶을 펼쳐가고 하는 그런 창고인데요. 그래서 이제 장식이라 또 없어지지 않는다 해서 무물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. 그것을 이제 세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숙식이라 그렇게 합니다. 이시이숙, 변이이숙, 이류이숙. 시간을 달리하여 변천하는 것을 이시이숙이라 하고, 또 공간을 달리하여 변천하는 것을 변이이숙이라고 하고,
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달리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류이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시간을 달리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? 그 때가 그 말하자면 오늘 이, 그 내가 심은 그 원인은 씨앗은 바로 오늘 그 어떤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죠. 그것은 이제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이제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천천히 되는 것도 있고 아주 늦게까지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달리하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또 인과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또 변이이숙이라고 해서 공간을 달리하는 것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어떤 일을 했다면 부산에서도 일이 어떤 다른 현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. 또 뭐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 서울 가서 있을 수도 있고 부산 와서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제 변이이숙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을 달리하고 또 이시이숙이라고 시간을 달리하면서 저렇게 바이러스도 저런 그 변화를 가져오고 또 그다음에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인과관계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류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달리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람으로 살다가도 사람이 너무 이제 사람 이외의 짓을 하면 뭐 아니할 말로 동물에 가까운 짓을 하면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. 뭐 또 그 바이러스도 돌연변이라고 해가지고 달리 이제 변해져서 다른 것으로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세상 만유가 그렇습니다. 사람의 문제는 더욱 그렇죠. 그래서 인과 말은 쉽게 합니다만은 참 그 복잡 미묘한 그런 그 내용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성불하십시오.